네, 선생님 축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전문포교사 품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성 3부님께 귀하는 3기예례가 있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지스님, 초격스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봉선사 포교국장 보타스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지역단의 전 자문위원이신 신호승 전단장님께서 먼 길을 와주셨습니다. 네, 전 우리 지역단장인 배도학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6기 포교사 진여와 나영희입니다. 이번에 포교사가 품수식에 시행하게 되어서 환희심이 한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포교사로서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불자와 비불자님께 부처님의 진리이고 바른 가르침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여 우리나라 온 세계가 불국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정진 포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6회 일반 포교사 각회 강충구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이 포교하고자 하는 포교사는 먼저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 성찰을 하여 포교도 이 하나의 수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포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바탕 위에서 현재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 하나라도 남에게 알려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포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한테 휴식이 필요하듯 힘들고 지친 사람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포교를 해서 불교를 좀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이 포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교사는 지행과 언행이 일치해야 되고 무엇보다 생활과 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포교사 황선기라고 합니다. 제가 전문포교사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그 포교사단에서 일반 포교사와 전문 포교사의 활동 구분이 전혀 없는데 기록되지 않는 불교 부분들, 불교 그러니까 스님들이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일반 그 재가 신자들이 군 포교에 대한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굳이 포교사들만의 그 활동이 아닌 일반 재가 신자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포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단 7명의 전문 포교사와 56명의 일반 포교사가 품수를 받는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4차 확산으로 오늘 행사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 철저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었기에 여법하게 잘 회향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배출된 포교사들이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수행하는 포교사, 봉사하는 포교사, 파심하는 포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한 7명의 전문 포교사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포교 역량을 발휘해서 멈춰져 있는 한국 불교의 포교의 법륜을 잘 굴려가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하에서 포교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포교사님들의 열정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포교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상을 통해 인사할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길고 힘든 코로나의 위협에도 우리의 포교 원력은 굳건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일은 1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바다 위에 떠도는 판자 구멍으로 복을 얻는 일과 같이 경이로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중한 도반들과 자애로운 행동과 자애로운 말로 나는 오늘 제15회 전문 포교사 및 제26회 일본 포교사 품수직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품수직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참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특히 그 과정을 결실을 맺고 또 축하받는 자리가 품수식이 아닌가 합니다. 또 이 자리에 봉선사에 또 오기까지 많은 또 과정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봉선사, 교구본사 주지이신 우리 초격스님께서 많은 또 격려와 후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가 있었다 싶습니다. 뭐 주지스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교사는 자신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 대중들을 만나서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신행생활과 그 다음에 밖에서의 포교사의 활동이 어쩌면 서로 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조화를 하셔서 여러분 또 어떻게 또 그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간직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또 즐거운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송화 홍영숙 네, 포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6회 일반 포교사 55명에게 포교사증과 단복을 수여하는 식순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반 포교사님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포교국정교수님께서는 앞에 나와 있는 대표자 두 분에게 단복을 입혀주시고 포교사증을 걸어주시면 이어서 신호승 자문위원님께서는 포교사 배지와 포교사님들은 스스로 단복을 입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각 임원님들께서는 뒤로 돌아서서 포교사증과 배지를 달아주시고 전문 포교사님들은 장미꽃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일반 포교사 55명이 합장한 자세로 함께 전도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도 선언문. 포교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이 있다. 그들의 법을 듣지 못하면 해고하겠지만 65년 9월 1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6회 일반 포교사 품수자 일동.
전문 포교사 서원문. 우리 제15회 전문 포교사는 진리의 등불이신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우리 전문 포교사는 품수를 받는 이 순간부터 모든 포교사가 하나 되고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대한불교 조계 중 포교원에서 이 포교사님들 품수식을 전국에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먼저 26회 일반 포교사 분들 먼저 축하 올리고요. 또한 일반 포교사에서 전문 포교사 품수식을 받으신 분들 또한 축하 올립니다. 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점진적 점수 지속적, 계속적, 정진을 이어가는 것을 점수다 하죠. 이 점수를 통해서야만이 도노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점수가 없이 어떻게 도노가 될 수 있겠느냐. 갑자기 단박에 한 번에 이 역시도 점수를 통해서만이 도노가 되는 것이고 또한 도노가 됐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남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널리 널리 펼칠 수 있는 것이 또한 점수다. 포교는 이와 같이 점수, 도노, 점수와 같이 하는 것이 진정한 포교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오늘 일러드리면서 다시 한번 품수식에 오늘 받으신 분들 축하하고 또 전국에 5천여 포교사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팀의 소속 포교사들이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